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제철 종목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코드번호 00402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최대 리스크로 지적받고 있는 국채 금리가 시장을 조금 안정시켰고요. 1.07%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1.63%를 조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스닥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죠. 근데 아래로 다시 이제 좀 내려가가지고 아래로 조금 소폭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1.55%로 좀 하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일자리가 이제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증시 상승을 조금 이끌어냈고요. 미국의 이제 슈퍼 부양책 통과로 이제 금리 상승이 약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부양책이 나옴으로써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과거 지표로 봤을 때 4월에서 6월 달에 대한 이런 과거 지표를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을 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이제 국채 금리 상승으로 포지션이 이제 채권 시장으로 가겠다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조금 상쇄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현대제철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제철 코스피 철강 금속 금속 및 광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5조 7천억 정도가 되죠. 5조 7천억. 5조 7천억이라는 것은 거의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뭐한 30위 안에는 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다, 대형주. 대형주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주의 특징은 뭐냐? 외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9.29%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보유 수량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지금 35.97%를 가지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6.87%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자동차에 쓰이는, 뭐 자동차 만드는 데 쓰이는 뭐 철강 제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 영업 부분, 판재, 봉형강, 그리고 중기계, 그리고 반제품 부산물 등을 조금 뭐 제조 및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로 부분에서는 현대차 그룹 내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2013년 현대 하이스코 냉형 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하여서 자동차용 강판에 특화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철강제 값이 또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쵸? 현대차 이달도 철강제 값 올린다. H형강 8일 3만원 인상, 여론도 이달 중 3만원 이상 올릴 예정. 영업이익 760% 증가를 전망을 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옴으로써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 힘차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물대 부분, 강한 매물대 부분을 종가상 44,500원의 종가상 조금 넘어줘야 되는지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외인하고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뚫어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포스코 가니까 같이 한번 가자라는 그런 조금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가실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99.99% 순도로 수소경제 움직인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프나인 만드는 거대 수소필터. 현대제철 수소 공장은 특히 거대한 수소필터로 불린다. 당진 제철소 배관을 타고 흘러 들어온 가스, 일명 코코스 가스라고 불리는데요. 용광로에서 고열로 샘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코코스가 필요한데, 이 코코스와 제조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코코스 가스가, 이 가스는 대부분 수소와 탈호황, 벤젠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걸러내 수소로 만드는 게 수소 공장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에서도 이제 손을 대고 있고, 큰 이제 수소 만드는 공장으로도 한번 면모를 변형해 나가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 굉장히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바이든 정책 관련주로도 묶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기관에 대한 이런 매수세가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은 개인들이 모르는 정보를 외인이나 기관들은 먼저 알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좀 간접을 추가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좀 남겨놓겠습니다.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 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웅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네요.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